아무래도 중국은 다섯 명이 남아 있고 네. 한국은 두 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죠. 내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.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. 네. 뭐 오늘 대국은 신지수 선수가 못 든 판은 전혀 아니에요. 눈에 보이는 실수 딱 하나 있고요. 이 양딩신 선수는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좀 당했다? 딱 그 정도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백쪽이 조금 우세했었고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, 과감한 승부수가 네, 아쉽게는 안 됐어요. 그것으로 좀 승패가 결정난 것처럼 보입니다. 신진서 선수가 못 뒀다기보다는 양진신 선수가 잘 뒀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. 참 1점짜리 실수를 했고 양진신 선수는 0.5점짜리 실수했습니다.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. 많이라면은 어느 정도인가요? 잠깐 빠르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10, 20, 21, 31, 40. 흑은 50 정도 났고요. 23. 네, 백은 한 52. 네, 반면으로도 네, 백이 앞서네요. 아. 그러네요. 반면 두 집 정도의 차이입니다. 오히려 조금 더 차이 날 수도 있어요. 아, 백이 두터워서요? 그렇기도 하고 이 어깨 좀 맛도 나빠서요. 아... 마지막 5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네. 뭐 역전은 불가능한 형세로 보여지거든요. 참 이런 것들이 한집손해잖아요. 네. 이게 그냥 한집손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뒀을 거예요. 네, 왜냐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는 거니까. 이렇게 뒀고 이렇게 호구친 거니까. 근데 왠지 한집손해 그냥 싫거든요. 그러니까 덤 7집 반인데 그러니까 6집 반이 되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뭐 6집 반인데 5집 반이 되는 느낌. 당하고 시작하는 것 네. 같아서요.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도 여기 이으면 여기 약간 맛이 있어서 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네. 그 조그만의 판단 미스가 이렇게 판을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 네. 정말 작은 실수였는데요. 뭐 못 봤을 리는 없어요. 끼우는 수를요. 네. 계속 고민이 되잖아요. 이런 판단 저런 판단. 수많은 판단 중에 이 조그마한 오류가 있었습니다. 거기 실수 외에는 사실 안 보이시나요?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아, 네. 네, 별로 없어요. 아 지금 네 돌을 거둔 모습이네요. 네, 네 사석을 쥐어내면서 대국 종료. 가 됐습니다. 아쉽습니다. 이 복귀 모습에서도 신진서 구단 좀 여운이 남아 보이는데요. 반드시 승리를 거둬줘야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. 좀 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고요.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됐을까요? 일단 반드시 승리를 거둬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입니다. 네.
네, 2차전 8번째 대국은 양진신 구단의 불계승으로 끝이 납니다. 아, 양진신 구단 7연승에 성공을 했는데요. 아, 이 7연승에 한국 선수가 4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.